오늘은 자궁경부 이 형성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증상에 대한 원인균인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들어보고 자궁건강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이러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 유두종 바이러스는 성관계로 인해서 전파가 되는 편이고 남성에게도 감염이 되지만 남성에게 있어서는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는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경부 이 형성증은 보통 자궁경부암 검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증상이 일상적인 경우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보통 진단을 받게 되고 1단계인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자 아니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후에 검진을 다시 오시라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게 되고 2단계나 3단계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궁경부 주변부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원추 절제술이라든지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경부 주변부에 있는 변이된 세포를 도려내는 시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궁경부 이 형성증은 사실은 면역력만 좋으면 자연 치유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경부 이 형성증의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이 있는데 고위험군은 사실은 저절로 좋아지기는 쉽지는 않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만 저위험군인 경우에는 면역력만 향상이 되어도 자연치유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궁경부 이 형성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생활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궁경부 이 형성증이 있었던 분들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오랜 기간 질염에 노출되었던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질염 증상이 있다면 이 치료부터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여기에 맞게끔 저희도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생활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약간 평소에 질염을 잤다든지 아니면 이런 바이러스가 약간 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콘돔을 사용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평소에 따뜻한 물에 자욕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이것은 뭐 질염이 있든 없든 경부 이형성증이 있든 없든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생리를 매달 하게 되고 배란기라는 그런 시기도 있고 성생활을 하기 때문에 질 주변부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평소 따뜻한 물에 골반을 담그고 자욕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여성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원에서는 이런 자욕제로 만들어진 치료제가 있긴 한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면역력 향상에는 수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20대, 30대들은 야행성인 경우가 많아서 늦게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면역력은 보통 아이들이 키가 크는 시간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좋아지는데 저희 성인들 같은 경우는 키가 크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12시는 넘지 않는 수면 습관을 가지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면역력은 기초체온과 관련이 깊습니다. 기초체온이 오를수록 면역력이 향상된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 기초체온은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몸이 유지되는 온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꼭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1일 3식 또는 2식을 하시더라도 영양소를 좀 골고루 섭취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운동에 있어서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햇빛 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저만 해도 실내 생활이 대부분이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생활에서 햇빛을 쬐는 시간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심시간 때라도 밖에 좀 나가셔서 햇빛을 쬐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라도 쬐시기를 바라며 이 햇빛은 비타민 D와 연관성이 높고 이 비타민 D는 체내 면역력과 그리고 골다공증 그리고 암의 유발과도 관련이 깊다고 하니
화창한 날에는 꼭 햇빛을 쬐어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건강의 척도인 체중 유지입니다. 저체중도 좋지 않고 과체중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중년이 되어갈수록 복부에 비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복부 비만은 식이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 식습관을 꼭 개선을 하셔야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자궁 건강법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은 특별하지 않고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